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반생얼이죠. 양심상 찔려서 살짝 피부 메이크업을 했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요. 과친세 버전 원컬러 메이크업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레드 메이크업, 여름이니까 핫하게 한번 빨갛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게요. 레드 메이크업을 그럼 한번 해볼게요. 레드 팔레트로 찍어서 바를게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 두덩이에 살짝, 처음에는 너무 세게 먼저 바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뭉쳐버리거든요. 펄이 없어가지고 나름 지식공이 중 진짜 살짝 핑크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거를 겹쳐서 바르면 돼요. 처음에 아 레드로 할 거야 막 이러고서 레드로 바르기 시작해버리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 뭐가 끝나. 빨강색 한 김에 여기 콧대 살짝 계속 레드 컬러를 톡톡톡톡 발라서 계속 이제 이 위에 올려주면 돼요. 레이어드. 요 컬러 계속 이어서 여기 볼터치 약간 위에 살짝만 해줘도 이렇게 발색이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톡톡톡톡 치고 그냥 바로 블러셔가 아니라 약간 블러셔 겸 쉐딩 느낌? 너무 따기 때린 느낌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할게요. 아이라이너로 저 같은 경우는 눈 요 꼬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일자로 빼거든요. 뺀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감으면 그 자국 있잖아요. 그대로 그려버려요. 그럼 좀 빨리 그릴 수 있더라고요. 눈 앞트임은 언더도 똑같이 저는 이걸로 해줄 거예요. 왜냐? 과질 세니까. 저는 그리고 언더 점막 할 때요.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눈 밑을 까셨을 때 정말 이 바로 바짝 안 하고 살짝 떼서 하거든요. 그래야지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살짝 떼서 해주시고 요 끝쪽도 눈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를 조금 터서 이쪽을 더 이렇게 저는 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요 끝쪽이 터서 나름 더 여기가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더 길어 보이는 이런 식으로 눈의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이제 섀도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섀도우는 블랙 섀도우 아무거나, 제가 그때 말했죠? 아무거나 그냥 있으신 걸로 하시면 된다고. 블랙을 먼저 쭉 블렌딩을 해주고 끝부분에 그러면 딱 갑자기 잡히죠, 라인이. 블랙 섀도우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둔 다음에 이제 요 중간 톤들을 쓸 건데요. 지금 제가 쓴 컬러들이 레드 그리고 블랙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간 톤들을 사이에다 써주면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고 더 쉬우실 거예요. 그게 더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는지 더 어려우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하니까 훨씬 쉽게 그라데이션이 되더라고요. 여기 약간 눈썹 쪽에 코 쉐딩 쪽도 음영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전에 제가 핑크 색깔 립스틱 살짝 눈썹에 발랐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발랐던 립스틱을 여기 눈썹에다가 살짝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쉐딩. 아까 전에 살짝 해놓은 피부 볼터치 위에다가 살짝 어두운 섀도우랑 쉐딩을 섞어서 헤어라인도 매일 제가 말씀드리죠. 하이라이터 부분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제 일본에서 사온 속눈썹이에요.
오늘 이렇게 곽진세 버전 원컬러 레드 메이크업을 오늘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번엔 골드골드 반짝반짝 아주 진짜 곽진세의 아주 끝판왕 골드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 빨주노초 파남보 뭐 회색 핑크 뭐 그레이 등등등 여러가지 컬러로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도 새로운 시도일 테고 특이하다거나 아니면 신박한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또 찾아 들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레드 컬러로 한번 무난하게 해봤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